4대 아비훗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 아비훗은 히브리어로 아비후드이며 헬라어로 아비우드입니다. 아비후드는 아버지, 조상을 뜻하는 아부와 영광, 위엄, 광채를 뜻하는 호드가 합성된 단어로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 구약의 족보에는 수룹바벨의 후손 중에 아비훗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 20절에서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의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라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 셋 다섯 사람이요 라고 하여 수룹바벨이 낳은 칠남 일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매제의 슬로밋이 등장합니다. 여기 매제는 히브리어 아호트로 자매라는 뜻입니다. 즉 슬로밋은 수룹바벨의 아들들의 누이로 수룹바벨의 딸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 은혜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슬람, 친구, 친교, 회복, 보답,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슬로밋, 평화로움, 하수바,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 오헬, 장막, 베라기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하사디야,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유사페셋,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특히 수룹바벨의 막내 아들 유사페셋의 뜻은 은혜가 회복되다, 그의 사랑이 돌아오다입니다. 수룹바벨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막내 아들 유사페셋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셋째, 수룹바벨의 자녀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룹바벨의 자녀 칠남 일녀 중에서 다섯 사람이 따로 구분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족보에서 어머니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기록하는 관습을 볼 때 다섯 사람으로 묶인 그룹은 앞에 언급된 무슬람, 하나냐, 슬로밋과 어머니가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이 명단에는 아비훗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수룹바벨에게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그 이름에서 아비훗이 빠져있는 것은 특이합니다. 본서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분명 수룹바벨과 아비훗 사이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2. 아비훗은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후드는 아브와 호드의 합성어인데 특히 호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영광, 위엄, 광채라는 뜻을 가졌는데 호드가 성전 건축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받은 환상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성전 재건 작업을 격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영광이 바로 호드인 것입니다. 아비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대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엘리야김은 히브리어로 엘리야킴이며 헬라어로 엘리야케임입니다. 엘리야킴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세우다 일으키다를 뜻하는 쿰이 합성된 단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1. 구약에서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 사람입니다. 비록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수르바벨의 후손 중에는 엘리야김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비웃의 아들 엘리야김을 제외하고 3명이 더 등장합니다. 1.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남유다 제13대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김은 왕의 총애를 받고 왕과 선지자 사이에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요시아 왕의 아들 엘리야김은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개명된 이름입니다. 그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로서 25세의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어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를 죽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서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3. 제사장 엘리야김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이때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으로 인한 결과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완공한 후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낙성식에 참여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2.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고백한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주전 516년에 완성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일생도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사의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으로 자기 민족이 하루속히 재건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이러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6대 아소르,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 아소르는 히브리어로 아주르이며 헬라어로 아조르입니다. 아주르는 돕다, 지원하다, 방어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자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 구약에서 아소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의 아소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주르입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아술로 표기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기브온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아버지 아술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는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거짓 선지자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항한 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 기구들도 다시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다가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아버지가 바로 앗술이었습니다. 2. 야하사냐의 아버지 앗술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 2절에서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야하사냐는 불의를 품고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였으며 이 야하사냐의 아버지가 앗술이었던 것입니다. 3. 언약문서에 인을 친 앗술입니다. 주전 444년 제3차 포로귀환 때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복구하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언약을 준수하기로 결심하고 인을 쳤는데 인을 친 지도자 명단 가운데 앗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앗술은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앗술은 히브리어로 아주르이며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앗술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도움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세 명의 앗술 중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아버지 앗술이나 거짓 방백 야하사냐의 아버지 앗술은 그들 자식들의 문제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언약 문서에 인을 쳤던 방백 앗술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앗술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해가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4대 중 여섯 번째 인물이었던 앗술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던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실 때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7대 사독, 의로움, 의, 공평. 사독은 히브리어로 차도크이며 헬라어로 사도크입니다. 차도크는 의로운, 공정한이란 뜻을 가진 차디크에서 유래되었으며 의로움, 의,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1. 구약에서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일곱 사람입니다. 1. 다윗왕 때의 제사장 사독입니다. 사독은 다윗왕 시대의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2장 28절에 나오는 젊은 용사 사독 후에 제사장 사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였습니다. 2. 동명의 다른 제사장 사독입니다. 역대상 6장 12절에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독은 솔로몬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으로 역대상 6장 8절에 나오는 사독과는 동명이인입니다. 3. 남유다 왕 요담의 외조부 사독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독은 남유다 제11대 왕 요담의 외조부로 역대상 6장 12절에 나오는 분열 왕국 시대의 제사장 사독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4. 성벽 중건에 참여한 사독입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북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에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5. 성벽 중건에 참여한 동명이인 사독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에는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독은 성벽 재건 시 동쪽 성벽을 담당한 자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가문 임멜의 자손이었습니다. 6. 성벽 완성 후 언약서에 인을 친 사독입니다. 주전 444년 무너진 성벽 공사가 완성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언약을 준수하기로 결심하고 인을 쳤습니다. 이때 인을 친 지도자 명단 중에 사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벽 재건 시 북쪽 성벽 중간에 참여한 바하나의 아들 사독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7. 창고의 책임자가 된 서기관 사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 평민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택하여 창고 책임자로 세우고 십일조를 거두어들이고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서기관 사독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2. 사독은 의로움, 의,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성벽 재건 공사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살겠다고 인을 친 자로 십일조를 관리하는 창고 책임자 등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14대 가운데 7번째로 등장하는 사독의 부모 역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독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외세에 의한 정치적 갈등과 혼돈의 시기이자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영적 암흑기였으므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왕, 곧 다윗에게 나실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갈망했던 흔적이 그 이름 속에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며 그 의의가 바로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인데 이것은 의, 공의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속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